안녕하세요, 동호인 여러분. 업무를 하면 매너리즘이 종종 오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슬럼프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동안 업무를 하며 동기부여가 필요했을 신입사원 2년차를 대상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14일 1박 2일 동안 리텐션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5월 13일 이른 아침에 출발하여 색다른 장소에서 지원 그룹장님이신 임승훈 상무와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후 지난 1년간 직장 생활을 되돌아보며 리뷰잉을 실시했습니다. 입사 초기 각오와 다짐, 일에 적응해왔던 과정, 꽤나 익숙해진 현재까지 회고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불어 이종찬 사장의 격려사를 비롯한 비전인 타임, 셀프리더십, 비전 설명회 등을 통해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찾고 일의 목적과 가치를 재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1일차의 그동안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비전을 수립해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2일차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의 명사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 이후 액티비티 활동인 스마트레이스에선 신발 던지기 등 신체적인 활동을 통해 그동안 찌뿌둥했을 몸을 풀었는데요. 이를 통해 체력과 센스, 협동심, 동료의식까지 다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일차엔 회사에 대한 소속감과 로열티를 제고하고 리프레시 활동을 통한 에너지 충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5월 햇빛 따사로운 날에 모두가 모여 리텐션 교육 행사를 진행할 수 있어서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리텐션 교육을 통해 앞으로 보다 긍정적으로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가치는 어떤 것이고 조직 안에서 나의 역할은 무엇일지 고민해왔던 물음에 답을 찾는 자기 이해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